강의 것보다는 제 시간이 9시부터 9시 40분까지인데 뭐 어드레스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우리 교회의 특별히 전인적 교회의 사역을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통전적으로 인터그리티하게 전인적 교육의 사역, 전인적 성도로 사역하고 있는가, 그에 우리 교회 사역의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리스천 웰페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저들을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때 막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월마트에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마트에 들어오면 하루 온종일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데이케어하고, 거기서 다 지내고 저녁에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때 199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2010년에, 14년에, 17년에 와서 이마트가 그걸 합니다. 이마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온전하게 지내다가 다 놀고 밥 먹고 애기까지 봐주며 쇼핑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만 오는 썬데이 스쿨, 썬데이 처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인적 교육, 전인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어지어가는 우리의 목회 사역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의 목회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그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모태에서 천국까지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이 어떨 것일까. 그런 면에서 처치 웰페어, 스피리추얼 웰페어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치 웰페어, 어떻게 교회가 저들을 전인적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좀 구별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선교와 더불어 또 다른 우리 교회의 복음의 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볼 교회 되겠고 오늘 하루 온종일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 저희 교회 4층과 여기 4층입니다만 5층에 6층에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점심 드시고 커피 브레이크 때마다 짬짬이 돌아보시면 저희 교회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목회에 어떤 도움을 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교회의 그런 처치의 웰페어죠. 처치 웰페어. 여러분 한 가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웰페어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닌데 표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요. 표 찍는 사람. 표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해 30만 명이 가출합니다. 거기에 미혼모가 생기고 거기에 청소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표가 없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령수당이며 고령화며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전반에 나라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단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일하고 살고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서 다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저들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같이 덜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저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의 장, 전인적 성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으로 교회가 좀 자리매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처치 웰페어적인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행사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하고 제 발제의 수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좀 두 가지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교회에 사랑부가 있습니다. 장애부예요. 근데 그 장애부 부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식보다 5분 늦게 죽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태어난 장애우 자식을 보면서 내가 쟤들보다 5분만 늦게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위한 그룹홈입니다. 저들이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들에게 재활 교육을 시키고 자활 교육을 시키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저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소화하고 거기에 난 수익금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룹홈입니다. 그러면 장애울 든 부모들이 좀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큰 위로 아닙니까?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펑션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불어 뭔가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일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저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셔서 저들이 묶였던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복음의 역사, 선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적어도 그룹홈을 하려고 하면 집을 한 채 큰 빌라를 사야 됩니다.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의 부모들이 죽을 때에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 저희 교회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혼모에 대한 시설입니다.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보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낙태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보이션이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생명 존중의 세상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청소년의 가출로 인하여 생겨지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생명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미혼모시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지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서 미혼모시설을 만들어서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아기 낳고 한 6개월 1년 동안 그것 시설에서 유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지역교육을 시켜서 자유를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교회에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토탈 케어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죠. 영적인 것에 자유카야 하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저들을 예수님이 내 영혼과 더불어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마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면 우리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교회가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큰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교회 목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목회를 새로운 자신의 목회에 꿈꾸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 교회가 적어도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적인 것과 더불어 전인적 온전한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 교육, 대학교는 대학교, 유치원이 유치원, 아니면 어르신들의 돌봄이라든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것이 토탈 서비스가 돼서 인터그레티가 되고 통정적인 선교의 지향성이 돼서 오전적 교회의 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더욱더 이 땅에 확충되어 가지 않을까. 제가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다 동성애 보십시오. 거센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 공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강단에서 외쳐도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이 거세한 반기독교적인 생각들, 또 여러분 이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마치 신 뭐 창조 산업 신경제의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할랄 이슬람들이 할랄 음식을 만드는데 양을 죽이는 모습을 보세요.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목을 쳐서 피를 다 흘려야만이 할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그것이 정화된 정결된 음식이라고 먹어제끼는 이슬람,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에 선교의 가장 거센 도전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덜하지요. 그런 도전이 쓰라지요. 그러나 저 인도네시아나 그 밖에 말레이시아나 그 밖에 나라에 그들은 이런 것들이 거센 도전으로 찾아오니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전을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독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선교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변화할 때에 세계를 변화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변화되고 루터가 변화되고 저 무디가 변화되고 그럴 때에 세계가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전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뭐 교회 성장, 새로운 목사님도 하시고 리더십도 얘기하시고 각 교회 나라의 특별한 선교적인 지향점들을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통전적으로 전인교육의 선교의 장이 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